집에 안 들어가시고 회사에서 기거하시고 하신 적도 있습니까? 회사에서 거의 사실상 기거했던 때는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170일 파업대였습니다. 그때는 보도국 기자들이 대부분 나갔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김장겸 정치부장 보도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손발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또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거의 인신 모독성, 허위 사실이 많이 유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새벽 5시 정도까지 회사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시 샤워하고 8시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그런 것이 거의 170일 근데 전부였습니다. 왜 보통의 경우에는 보도본부장이 그렇게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될 정도로 일이 있는 게 아닐 텐데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170일 파업대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많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 민노총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MBC를 좌지우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조합원이 나와서 어떤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민노총 조합원들이 80%, 90%를 차지하느냐?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노총 노조가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구조가 선배가 지시하면 따르는 게 일상적인 관행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는 제3노조, 그러니까 비민노총 노조원들이 한 100명 안팎이 되는데, 3노조, 그러니까 비민노총 노조들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조의 지배층,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뒤에 그때 이제 비노조원들로 기자를 다 하는 게 힘들어서 외부에서 채용도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외부에서 채용된 기자들이 나중에 정권 문재인 정부 교체된 뒤에 어떤 대접을 받게 되나요? 사실상 그 파업 때 보면 제가 그때는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김장겸 사장이 8개월 만에 해직이 되었지만 제가 그 증언을 듣기로는 사실상 투명 인간 취급을 받거나 국장급에 있다가 이른바 그 주조라는 게 24시간 방송 송출을 예. 모니터하는 것인데 굉장히 우수한 기자였습니다. 한직으로 다 내몰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게요. 네.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논문 검증, 안철수 논문 검증과 관련해서 2012년 보도했는데 그걸 2017년에 징계를 해서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5년 뒤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고라는 징계를 하는 경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보도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요? 거의 드문 일이었고요. 어제도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보도를 않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는데, 5년 지난 다음에 5년 전에 기사를 꺼내서 이른바 그 검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이고 폭력이죠. 그리고 부역이니 청산이니 그런 말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진숙 후보자, 어제 그렇게 물은 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현재 언론 노조의 조합원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노조는 언론 노련을 최문순 언론 노련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뛰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언론 노조로 바꾸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이익과 정치적 대변의 목소리를 키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최문순의 언론 노조원이었죠? 최문순의 언론 노조원은 아니죠. 네. 당시에 그렇게 언론 오염되지 노조 않은 활동을 언론 했죠? 노조의 예, 노조원이었습니다. 노조원이었죠.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제1노조가 그 정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89%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했어요. 어제 한 분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왜 89%나 되냐. 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악마들인데 그들은. 그러면 그들은 아니 그래서 89%가 악마냐. 그건 아니죠.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3노조도 그런 군부 독재와의 투쟁의 역사 그런 정통성 그걸 이 시기에 어디서 찾을지 예, 그걸 찾아서 하면 조합원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이상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다음 저의 뇌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게 신상 발언이죠. 자,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질의하십시오. 양쪽 다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위원장님, 저의 질의하십시오. 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9%의 노조원을 악마화하는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저의 뇌구조에 여기까지 어떤 하시고요. 이상이 있습니까? 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아, 저 답변 마이크가 안 꺼져요? 아, 예, 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제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